오늘 2021년 마지막입니다. 예각기 전에 주님께서 오늘 아침 꼭 필요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 25장은 이제 유다의 멸망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9년 때라고 합니다.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자꾸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반역하는 결국 행동을 하니까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함락시킨 것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절 바로 앞에 보면은 두 번째 와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와서 성을 함락시키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고 금은보화를 가져가고 또 왕도 끌고 가서 일평생 감옥살이를 시킨 일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9년 만에 다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바벨론에게 이와 같이 배반을 하게 되니까 결국 느부갓네살이 참다 참다 못해서 다시 침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던지 이번에는 완전히 그 도시를 함락하고 성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다음에 성전도 다 허물어 버리고 집도 다 태워 버리고 그리고 귀족들은 다 죽여 버리고 또 왕과 그 자식들은 끌고 가서 먼저 그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자식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나서 그 왕의 눈을 뽑아 가지고는 왕을 묶어서 자기 나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벌써 오래전에 주님은 경고하고 경고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에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내가 또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참이 예언의 말씀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오래전에 이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왕이 잡혀서 또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말하고 있는데, 참 특이한 것은 내가 그땅 바벨론에 그를 이르게 하고 그가 거기서 죽을 건데 그 땅을 보지 못한다. 좀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포로로 끌려고 왔으면 그 땅을 볼 텐데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왜 보지 못할까요? 눈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한 구절인데 벌써 주님께서는 그 눈을 뽑아서 갈 것을 비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그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 그 왕을 통하여서 그들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이 여 같은 심판일을 하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아니 그냥 점령해 놓고 이제부터 조공을 바쳐라. 대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리더들은 다 죽이고 모든 집은 다 불태워버리고 심지어는 왕의 그 자식들을 눈앞에서 죽이고 눈을 빼가서 데려간다. 대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잔하게 되는 게 뭘까?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벌써 이전에 자기가 시드기야를 9년 전에 왕으로 세우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는 바벨론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시켰던 거예요. 근데 그 맹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까지 어긴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걸 어긴다는 것은 내가 죽음을 각오하겠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그대로 시행한다는 거죠. 이 시드기야만 아니었으면 2년 동안 자기 궁에서 편히 쉬어야 되는데 그 2년 동안 와서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도 고생해요. 그성 함락시키기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화가 바칠 대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왜 그렇게까지 바벨론을 저항하고 왜 그 순종하지 않았을까 보면은 그 이유는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시드기야 옆에는
이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 선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거짓 선지들이 한견같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당신이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짓 예언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그의 말을 듣고 또 다른 귀족들의 말을 들어서는 결국은 이 바벨론을 저항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독립해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는 바벨론에게 굴복할 수 없다 하고 이런 동기를 가지고 계속 저항을 했던 것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들이 바벨론에게 순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보내면서 너희가 바벨론에게 순복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면서 계속 경고를 했지만은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결국은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마지막까지 주의 종을 통해서 순복하라 그러면 너를 살 것이다 말했지만은 불순종한 결과가 이와 같은 끔찍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그 모든 가족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방언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특이한 것은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세례를 주는데 흔히 하는 그런 순서하고 거꾸로 됐어요. 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주고 성령 받는데 여기 보면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세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야, 이 천국 열쇠가 뭘까? 도대체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가 뭘까 보는데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행한 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이게 천국 열쇠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잘 것 없는 어부인 이 베드로를 선교의 새로운 문을 여는데 사용하시는 걸 보래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온 세계에서 이제 유월절 지키려고 왔던 그 모든 무리 앞에서, 어부순절 지키려고 왔던 그 무리 앞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이 베드로를 사용해서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 나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절름마리를 이제 일으킨 그 일로 말미암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빌립 지사가 가서 사역을 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이 사마리아 땅에 주님께서 보이시죠. 그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거기서 성령을 받는, 그래서는 사마리아 땅에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는 또 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마음껏 전달되고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되는 그 같은 새로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새로운 선교의 문을 여는, 천국의 문을 여는 그 같은 일에 쓰겠다 하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택한 은혜 받을 한 구절은 사도행전 10장 35절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제 베드로는 그 집에 갑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가자마자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34절에서 43절까지 나타납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아주 간략한 복음의 전달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그 사역, 또 예수님 오셔서 많은 치유와 복음 전파와 축사의 사역, 또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그가 메시아 된 그것을 증거하는 그러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이제 말하고 그 주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아주 짧고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정확한 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데 아마
아무리 길게도 5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보니까 설교 오래 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5분 설교 은혜 받은 거예요, 사람들. 또 유식하고 미사구려를 쓴다고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비록 말이 거칠지 모르지만은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베드로에게 그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을 함께 하시니까 5분 설교에 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가 제대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설교하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했을 텐데, 그 설교가 다 끝나기 전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설교하는데 막 사람들이 방언하고 또 여기저기서 찬양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파에서 이 고넬류가 사는 집은 약 50km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50km라면 사람이 걸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는 길이에요. 근데 이 50km를 걸으면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사실은 두렵고 떨었죠. 왜냐하면 누구도 그동안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진짜 안 해본, 다른 사람이 안 해본 그 같은 일을 성령님이 시켜서 해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은 이제 그것이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터부가 되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갔었던 것입니다. 야, 내가 분명히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면은 이 유대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 당장 공격할 텐데, 야,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5분이 안 돼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완전히 자기 스케줄을 그냥 하나님이 망쳐주셨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또 찬양한 적도 없고, 또 성령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결국은 그들 나중에 다 물 세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바로 오늘의 그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가 그동안 주님이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왜 그 많은 사람이 있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왜 유독 이 고넬료에게 이와 같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고넬료 같이 똑같이 한다면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유다가 망한 뒤에 세상에 많이 흩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비록 흩어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세우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파된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이 가르쳐지고 그들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알게 되면서 그들 중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그 사람들이 쓰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이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도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어쩌다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주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에 다스리는 그 로마군의 백부장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가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진 것을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을 또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이 참 진실된 것은 그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제 구약시대에 그 신앙생활을 잘했다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대개 세 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구제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도 이제 이방인이지만은 그 경건한 의를 향하는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고, 또 자기가 가진 그 물질과 그러한 고난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우고 선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쳐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예물 중에 물론 물질도 있지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들이 바쳐지는 귀한 예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나왔어요. 시편 141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향기로운 그런 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는 것을 제사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시는 것은 구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려야만 되는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또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가난한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 가진 것을 사용해서 그들을 섬길 때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유대인의 그런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또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자원과 영향력을 사용해서 선행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사로 받으셔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 가정에, 그 당시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은 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고넬료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그 사랑의 선행이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많은 주의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기도에 특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선을 행하고 또 가난한 사람,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 원정수 당시 권사님이라죠 오셨었어요. 저도 그때 있었던 걸로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 어머니랑 단둘이 살은 아주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과부 집안이었는데 늘 새벽 기도를 다녔대요. 근데 어느 하루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오는데 길거리에 눈에 쓰러져 있는 어떤 할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냥 냈다면 죽죠. 움직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나서는 바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들한테 같이 그 사람을 깨우자 해갖고 그 할아버지를 거의 억지로 끌고 가서는 집에 모셔간 거예요. 모셔가 그동안 얼마나 진짜 먹지도 못하고 어디서 씻지도 못하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머리나 얼굴이나 할것 없이요. 근데 그 사람을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물을 끓여다가 큰
대야에다가 물 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오기시키게 그 누가 하겠어요? 이 어린 아들이 한 거예요. 야, 네가 해라. 어린 아들이 그거 하기가 좋겠어요? 그런데 순종한 거예요. 근데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이분이 이 어머니의 말을 들어서 겨울 내내 이 할아버지를 집에 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뭐 어디 가셨는지 모르지만 겨울 내내 이분을 섬겨서 주의 사랑을 실천한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정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이 아들이 공부를 못했대요. 뒤에서 뭐 우등에 할 정도로 뒤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한번 책을 읽으면 잊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신기한 지혜를 주셔서 이 아들이 그런 방식으로 다 외워갖고는 그 당시에 서울대 1등으로 입학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목사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야, 진짜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상하신 게 있구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같은 선행과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고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역사 일을 생각해 보면 그 기도가 그 당시에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부합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되면 무엇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을까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가족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모시라 하는 그런 성령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나서는 베드로가 오는 것을 알고는 온 집안을 다 그냥 불러모았잖아요. 마치 라합처럼 온 집안을 다 불러모고 말씀 듣게 한 거예요. 아마 평소에도 이 온 집안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믿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내 가족도 믿어서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마치 오순절날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서 다 성령 받고 방언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이날도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날 다 은혜 주시고 구원하시고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는 이 가정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참으로 빨리 응답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도를 보게 되면은 주님이 진짜 주기를 원하셨던 기도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이제 가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방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 거기에 보기에는 유대인에게만 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분명히 세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리고 물론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들도 아직 완전한 이방은 아니죠. 혼혈이니까. 그런데 이제 고넬료는 무엇을 왜 기도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인 그 자신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다 예수 믿고 거듭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넬료 가정을 넘버인 원 그 가정으로 삼아서 이런 하나님 좋은 모델키로 삼아서 앞으로 이 고넬료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비록 이방인이라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그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 소원에 있는 그 이방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여기셔서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비즈니스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나의 기도까지 거기서 곁들여서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즉각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겨놨는데 그러려면 지혜로운 왕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솔로몬이 딴 거 구하지 않냐고, 내가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신 그 백성을 잘 섬기기 원합니다 했더니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서는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참 이해가, 우리가 주님과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과 또한 믿음의 문이 열리려면 우리는 내가 구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주님의 그 은혜가, 풍성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넬료는 내가 이제 백부장 됐으니까 천부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지 않냐고, 내가 더 오래 살게 하시옵소서, 아니면 뭐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실 분들, 이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다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도 용기를 얻어서 이제 유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일에 주님께서는 고넬료 가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떤 느껴지는 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확실하다면, 그의 목적에 부합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언약에 묶여있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 바랐어요. 우리가 이번 해 진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로서 새로운 차원의 그런 뜨거운 은혜 가운데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을 따라서 섬기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의 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2022년은 우리가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께,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충만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넬료는 참으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해서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참으로 이제 주님 앞에 의를 행하고 나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2년은 더욱더 충만한 해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찬양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의 빛이 이 땅 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이 우리 위에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하늘문이 하늘문이 열리고 의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아멘. 오늘 열왕기하 25장을 마치면서 열왕기하를 마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라가 망한 것도 안타깝지만은 성전이 무너진 것이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성전이 생명과 같은 곳인데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졌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여러 삶의 환경들 참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나의 신앙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 해 동안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왕들이 얼마나 문제예요. 왕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 많은 어려운 그런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나라의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가장들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위드 코로나가 윈 코로나로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송구영신예배와 그리고 내일 또 신년 첫 새벽 예배 또 신년 첫 주일 예배, 성찬식, 은혜의 슬 새벽 집회 시간시간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라가 망한 것보다 더 마음 아파야 할 것은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팬데믹 가운데 믿음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는 교계를 바라보며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미국에 정말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성전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앞에 성전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위드 코로나가 윈 코로나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송구영신예배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옵신 은총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더욱더 마음을 겸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정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여행이라든지 그런 그 모임들을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